혹시 퍼스널 컬러 아세요? 그러면 대부분 퍼스널 컬러가 뭔지를 몰라요. 전혀. 나는 나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예요. 그러면은 what? 50대, 60대, 오, 70대. 난 눈이 이렇게 약간 이럴 줄 알았어. 약간 이런 건 있는데 미의 기준이 자기 자신이랑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유일의 컬러의 유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게스트를 모셔봤는데요. 본인 소개 좀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서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미셸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태어나고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 아빠 때문에 미국으로 계속 가서 살아서 거기서 퍼스널 컬러로 이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대학교 전공은 경제학으로 나왔어요. 회사를 다니면서 고민이 너무 많았어요. 프로페셔널 한데 나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그때부터 너무 관심 가진 게 퍼스널 컬러. 오, 일단은 저희가 어떻게 만났는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드릴게요. 어떻게 만났죠? 내가 유튜브 비디오를 보고 특히나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는지라는 비디오 영상 있잖아요. 네네네. 그걸 보고 정말로 그 퍼스널 컬러에 대한 열정이 너무 보였고 그러면 나도 그 정도 열정이 있는데 너무 좋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너무 좋다. 그리고 지한 씨가 이렇게 유튜브로 퍼스널 컬러 알리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체계도 너무 좋은 것 같아서 더 친해지고 싶어서 연락을 드렸어요. 처음에 영어 자막의 도움을 제가 좀 받게 됐었어요. 또 한국으로 또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으셔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만나면서 친해지고 퍼스널 컬러 얘기도 많이 나누고 이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미국에서 먼저 퍼스널 컬러 대중화가 시작됐잖아요. 네. 캐롤 잭슨의 컬러 미 뷰티풀로 그게 전 1980년대 초반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미셸 언니를 만나고서 이제 미국의 퍼스널 컬러에 대해서 이제 궁금한 게 많다 보니까 막 질문을 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미국과 한국의 어떤 현재 퍼스널 컬러 양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달라가지고 많이 다르죠. 이것을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알려주면 진짜 재밌어 하시겠다 이런 생각으로 촬영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이점으로 가장 제가 신기하다고 느꼈던 건 일단은 연령대였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강의를 다녀보면은 퍼스널 컬러에 대한 관심도가 나이가 좀 더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층에서 많았거든요. 그래서 10대부터 한 30대 그리고 이제 40-50대 분들이 엄청 많지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근데 이제 미셸 언니의 말을 들어봤을 때는 좀 다르더라고요. 미국은 어떻죠? 미국은 40대가 제일 많아요. 제일 많구나. 네. 그 다음에 50대, 60대, 70대 이렇게 이메일 온 적 있었어요. 저는 76이었나 77이었나 네. 네. 비행기를 타고 오신다는 분도 한 명 계셨어요. 미국은 사실 땅이 넓어서 비행기 탈 일도 좀 있죠. 그래서 막 그런 것도 보면은 아주 참 달라요. 나이대가 제 생각에 그거는 왜냐면은 사실 미국에서 맨 처음에 그 캐롤 잭슨의 책 Color Me Beautiful 1980년도에 나와서 그때 알게 된 사람들이 아직도 관심을 가져주는 것 같아요. 그때 젊으셨던 분들이 이제 지금은 네. 나이가 그 정도로 네. 그래서 이게 계산해보면 딱 그 정도 나오겠네. 네. 아 너무 신기하다. 그러면은 사실 저희 한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이제 사실 저는 아직 70대는 못 만났어요. 손녀 손자분이 꼭 데리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60대까지는 컨설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대부분 그래도 직접 혼자 이렇게 찾아서 오신 분도 계셨지만 따님이나 아드님도 데리고 오시기도 했고 그렇게 엄마랑 같이 이렇게 오는 경우는 봤는데 이렇게 스스로 찾아서 오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있기는 했지만 그리고 그럼 반대로 상대적으로 젊은 층이 조금 덜 찾아온다는 뜻이잖아요. 네. 어때요? 미국의 좀 10대, 20대 분들은 퍼스널 컬러를 많이 알고 그러니까 있나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제 나이 또래들은 대부분 퍼스널 컬러가 뭔지를 몰라요. 전혀. 그러면은 제가 어디 사람 가서 만나자 그러면 당신은 무슨 직업을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나는 퍼스널 컬러 컨설턴트예요. 그러면은 what? 그게 what? 뭐예요? What's that? 퍼스널 컬러라는 말도 거의 못 들어본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길 가다가 이제 길거리에서 딱 붙잡고 혹시 퍼스널 컬러 아세요? 그러면 들어봤어요 라고 보통 다 얘기하실 것 같거든요. 그런 남성분들
부분에 여성분들이 관심이 더 많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게 나이대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여성분들은 이제 화장품 관심 있고 올리브영이나 로드샵이나 이런 데 많이 보면서 웜톤 쿨톤 얘기를 항상 걸려 있어요. 이렇게 마케팅적으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거든요. 나이대별로 컨설팅에 대한 니즈도 다를 것 같아요. 사실 네, 한국은 좀 다양하긴 하지만 대부분은 일단 그냥 퍼스널 컬러 자체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내 타입을 알고 싶고 나를 더 알고 싶고 그런 분들 계시고 아니시면은 좀 이제 뭐 결혼을 앞두시거나 이제는 좀 나를 좀 변화시키고 싶다 그런 계기가 있으시거나 또 다르게는 내가 좀 현명한 소비를 하고 싶어서 그런 식으로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어떤가요 미국은? 1번은 좀 해당이 안 될 것 같아요. 퍼스널 컬러를 그냥 알고 싶어서 아, 네. 뭐 내 타입이 그냥 궁금해서 그런 네. 것은 많이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없고 대부분 자기 삶에서 필요를 느낄 때 많이 좀 찾아가는 것 같아요. 내가 인생에 큰 변화가 왔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곧 결혼한다? 아니면 정말 이혼 후에 다시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예쁘고 싶고 멋있고 싶을 때 퍼스널 컬러 찾아주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 자기 생각했을 때 중요한 승진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면 더 내 모습을 프로페셔널하게 보여줄 수 있지? 이럴 때 네, 찾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인생에서 큰 이슈가 있을 때 네. 많이 찾는 거네요. 그리고 저희는 커플도 많이 와요. 이렇게 여자친구가 남자친구 데리고 와서 내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전문가의 말로 딱 알려주세요. 그럼 막 그치 이거 내가 안 올린다 했지? 왜 내 말 안 들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제 여자친구가 봤는데 남자친구들도 그냥 너도 그냥 같이 올래? 했는데 이제 남자친구분이 더 막 많은 걸 알아가지고 더 흥미를 가지시고 뭐 그런 분들도 계셨고 커플도 많이 오나요? 커플은 당연히 나이대가 있으니까 부부가 와요. 커플이 오면 당연히. 아, 네. 이제 결혼한 지 대부분 뭐 10년, 20년 되신 아, 분들이 그때도 나이가 올, 50대. 네, 네, 네. 그러면 또 딱 그때 나이대 50대 우와. 이렇게 같이 올 때도 있고 네. 같이 오면은 사실 정말 신기한 게 제가 봤을 때도 남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신기한 거예요. 여자는 예쁠 거야 이거를 예상하고 왔기 때문에 아무리 예뻐져도 이럴 줄 알았어. 약간 약간 이런 건 있는데 남자들은 어머 오, 진짜네? 진짜 이거, 변하네?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맞네? 이러면서 참 재밌긴 해요. 또 재미가 있으니까 네. 또 아, 너무 신기하다. 그리고 제가 이제 되게 놀랬던 게 퍼스널 컬러 컨설팅 1회 봤는데 시간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몇 시간이죠? 거의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거든요. 네, 그냥 무조건 기본이 네, 그렇죠? 기본이 아니면은 인뎁스를 많이 하려면은 이렇게 투 세션 잡고 이러는 사람 이러는 다음에 또 오고 네, 네, 그런 손님들도 이렇게 케이스도 많고 그런데 한국 거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정말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은데요. 사실 저도 3시간짜리 이제 긴 코스도 있는데 우리가 다른 이제 한국에서도 좀 보면은 1시간, 1시간 30분, 2시간, 뭐 2시간 30분 이렇게 있지 4시간짜리는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3시간도 이제 이렇게 각 잡고 내가 조금 진짜 투자해봐야겠다 이런 코스이지 기본이 3시간이진 않거든요. 우리 좀 차이를 보니까 드레이핑 시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럼 4시간? 뭐 3시간 반 중에 드레이핑 시간이 좀 어느 정도로 차지하나요? 드레이핑만 저는 한 2시간 아 드레이핑을 있어요. 2시간으로? 네. 그러면 뭐 진단천이 뭐 저는 이제 200가지를 쓴다고 하면 진단천이 막 400개, 500개로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설명을 더 오래 한다는 뜻이 네, 그러니까 저는 손님이 딱 봤을 때 제가 보는 이펙트를 볼 수 있을 때까지 같이 알아가는 시간이라서 좀 말도 많이 하고 네. 그래서 좀 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미국에서는 2시간짜리 코스로 진행하는 업체는 많이 없다고 봐도 될까요? 보통 이게 기본 코스인가요? 못 들어봤어요. 네. 오, 신기하다. 그럼 이제 저희는 예를 들어서 기본이 2시간이라고 하면은 이제 4시간짜리 코스는 거의 없기 때문에 무슨 4시간이나 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틀 오는 거는 봤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건 아까 언니가 말했던 중요한 날을 앞두고 CEO 분들이 체계적으로 정말 이렇게 많은 것을 깊이 있게 해야 될 때 아니면 퍼스널 쇼퍼라고 해서 옷 쇼핑을 같이 하거나 그런 게 있다고는 들었는데 시간대 자체가 드레이핑 시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코스별로 다르지만 1시간 정도 드레이핑을 하는데 어떤 게 더 맞다 틀리다 그렇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진짜로 나라적인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너무 오래 하면은 몸이 힘들어지거든요. 약간 오랜 코스를 하면은 이제 고객님도 약간 이제 점점 이렇게 약간 눈이 이렇게 약간 감겨지거나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이론 지식을 저도 좀 알고 오시면 더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유튜브를 시작하기도 했거든요. 보고 오시라고 이거를 컨설팅 너무 좋아요. 컨설팅 시간에 뺏기고 싶지 않다. 보고 오시면은 더 실용적인 거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것이기도 한데 많이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차이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는데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지만 저와 미셸 언니의 그런 마인드나 가치관에서는 좀 공통점이 있었어요. 제 브랜드 이름은요 문 오버 스타예요. 문 오버 스타. 그런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부분 스타 생각하면은 이렇게 연예인 내가 그렇게 가까이 접하지 못할 수 없는 하지만 너무 멋있어서 보는 그런 사람들. 근데 내가 하는 말은 그런 사람들한테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 자기 자신을 더 알아가면서 항상 매일 밤에 다른 잘 보이잖아요. 네. 더 자기 자신을 알아가면서 소중하고 또 예쁘다는 생각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서 우리가 이제 환경이 안 좋아지면서 별을 보기 힘들어지는데 달은 늘 잘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사람들이 미의 기준이 너무 자기 자신이랑 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있었어요. 본연의 자신. 그게 너무 비슷한 것 네. 같아요. 진짜 다 예쁘잖아요. 모든 타입의 빛이 다 너무, 너무 사랑스럽고 예쁘죠. 예쁘고 그게 이제 가려졌을 뿐이니까 사람들이 그런 경험을 못하면 계속 자기가 나는 안 예쁜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맞아, 게 그게 아닌데 아니죠. 맞아, 맞아. 그래서 지현 씨가 너무 그런 걸 잘 알고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어떻게 얘기하자. 근데 저도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제일 뿌듯할 때가 진짜 되게 거창할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저에게 진단받으신 분이 이제 인스타 타고 들어갔는데 그 저한테 진단받으신 그 전에 피드 얼굴이랑 그 후의 얼굴이랑 그 분위기가 너무 달라질 때 만약 예쁘다 못생겼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너무 매력 있게 이 사람 독보적으로 이 사람만이 낼 수 있는 분위기를 잘 내고 있을 때 저 그때가 너무너무 진짜 이 일을 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변화된 모습을 저한테 보내주시던가 인스타에 올리셔서 제가 또 염탐하거든요. 나 또 진짜 많이 봐. 때 진짜 재밌고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는 게 너무 뿌듯한 것 같았어요. 네 여기까지 한국의 퍼스널 컬러와 미국의 퍼스널 컬러의 문화적 차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러분들도 몰랐던 사실인데 신기하다 그렇게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몰랐던 여러분들의 인사이트를 공유해주시면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또 댓글 항상 활발하게 얘기해주시는 구독자님들이 있기에 이 채널이 더욱 풍성해지는 것 같다고 저는 요새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네. 어떠세요 언니? 또 재밌으셨나요? 네, 너무 재밌었어요. 알렸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그러면은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또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안녕.